와, 뭐야 이거? 오, 가슴에 돌기 하며, 이야, 멋있다. 그리고 목에 노란 이 흰띠 하며, 노란띠 하며, 멋집니다. 와, 레이어들이 엄청 많네. 와, 하하, 이 레이어는 하늘 쏘. 이야, 다양하다. 아하, 레이어. 안녕하세요, 만찬입니다. 마나, 와, 하루를 사이에 두고 또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이틀이구나, 이틀. 자, 역시나 마다가스카르, 역시나 우표로. 아하, 우표로. 진짜 요즘 이렇게 우표로 값을 지불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. 어쨌든 오늘 또 언박싱 시작합니다. 대만 킴 코리아 마다가스카르 오늘 중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. 자, 열어봐 주세요. 자자자자. 전번에는 비단벌레가 잔뜩 들어왔는데 오늘은 여긴 설마 비단벌레는 아니겠지? 설마. 아, 또 솜이 있고. 에? 잠깐만. 아, 레이어. 자, 옆으로 그냥 그대로. 그대로 살살 옆으로 치워주세요. 레이어가 한 개. 조심해야 돼요. 레이어가 그대로 다 빼세요. 안 나오면 한꺼번에 다. 두 개. 야, 빡빡하게 놓네, 레이어를 바보들이. 레이어가 잔,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곤충들이 쭈루루 들어있는 좀 이따가 한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개 보낸 거야, 대체 레이어를. 만천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인 중에 하나입니다, 레이어는. 아, 빡빡하게 해서 보냈습니다, 이 바보들이. 하긴 뭐 이렇게 빡빡하면은 파손의 염려는 확실히 적죠. 하지만 끝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뭐 이렇게 많어. 도대체가, 아, 이 친구들 정말. 자, 리어 끝. 아! 뭐야 이거? 또 박스가? 잠시요, 박스를 제거하고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라고 써 있네? 아, 코일로스? 뭐지? 자, 열어봐 주십시오, 살살. 야, 뭔데 또 박스 안에 박스를 넣었어. 장난이야, 뭐야, 이 친구들. 아하, 아하. 자, 뭘잘 포장했어, 뭐 대단한. 아하. 알겠습니다. 아, 쿠일루스. 바로 아프리카의 장수하는 소로 불리우는 바로 그놈입니다. 아하, 호프리데루스, 아, 쿠일루스라고 하는. 야, 근데 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, 이거. 그리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이거. 이거 아닌 거 아니야? 야, 이거 약간 웃긴다, 바라보면 약간. 얘도 야, 약간 이것이 뭐, 아쿠일루스가 아닌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,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, 옆으로 한번 빼줘 보세요. 이상한데, 이거 조사를 해봐야겠네. 이야, 요것 봐라.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하늘소인데, 예, 오래간만에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아쿠일루스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, 이거 뭔가 수상한데, 이거는. 이거는 알겠는데, 이건 알겠는데, 아하. 이거 봐, 이거. 이런 건 아니잖아. 사람 이거 안 되겠네. 하여간 숫자를 파악해서, 예. 한번 조사를 좀 충분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녀석 봐라. 자,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이손 밑에 또 있겠죠? 이것도 수상한데? 이것도 아니잖아. 근데 에헤이, 이 녀석, 이거.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이거 뭐야, 이거. 자, 바로 오늘 맛, 아, 이런 건좀 크다, 좀, 덩치가. 이런 건 좋은데, 이게 가격이 비싼 한수인데,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은 이거 심각하죠? 어쨌든 간 들어왔습니다. 예, 마다가스카르에서 아쿠일루스가 들어왔다는 거, 이제 만천에서는 바로 이 아쿠일루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언박싱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언박싱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오, 멋있다.
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